예, 반갑습니다. 예, 예. 이거 매번 나오시는 분들께마다 탈당하십니까 하고 질문 드리는 것도 사실 좀 민망하긴 합니다. 그러나 아무튼 오늘 그게 뉴스가 됐으니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난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탈당 발표가 일어날 때까지 제가 계속했던 것은 이번에 탈당을 해서는 안 된다. 예. 당의 분열을 막고 야권 전체를 다 힘을 합치고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내년 선거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랬을 때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반복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중간에서 일요일 새벽까지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설득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. 제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당 내부에서 분열을 막고 대통합의 역할을 하고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면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. 당 내부에 남아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. 노력을 하고 아직까지 탈당계를 제출을 했지만 지금 아직 우리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틀 내에 당원 명부 말소 절차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. 예. 아직까지 이 당원 명부가 이 말소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문 대표가 분열을 막고 야권의 대통합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내일 아침이라도 안철수 위원의 그 탈당계를 들고 안 의원을 찾아가서 탈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.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이때까지 제가 고민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었고요. 예. 그런 과정이었지 제가 뭐 탈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